검찰이 정말 오바를 한 게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옳고 그름을 지내가 따져요. 윤석열이가 정치질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산업부 직원 월성 경제성 조작 백윤기가 지시했다. 이거 얘가 어떻게 알아요? 강강우 기자. 아니 이 기자 강강우 기자는 검찰발 저건 피의 사실이에요. 공표를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저거 고발해야 돼요. 지금 검찰청법에도 피의 사실 공표 못하게 돼 있는데 단독이라고 하면서 저 기사를 어떻게 할까요? 강강우가? 신규 영장 기각에 대해서 결국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에요. 탈원전 정책이었어요.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검찰이 그걸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행위죠. 그 자체가 먼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공무원들은 예. 검찰의 이거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앞으로 집행 좀 하려는데 검찰에게 의뢰를 하고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잠은 경찰은 모든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게 왜 정치적인 수사냐면 이 사건을 누가 고발했냐? 국민의힘이 고발했어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의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를 하자마자 바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거는 누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죠. 누가 봐도. 왜 그러냐면 대전지법에서 내린 거거든요. 대전지검은 윤석열 사단이 잡고 있지만 대전지법은 잡지 못하겠죠. 검찰이니까. 검찰은 원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검찰이 진짜 수사할 것은 수명이 다 된 원전 월성 1호기가 어떻게 수명 연장됐는지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캐야죠. 엄청난 비리 덩어리와 원전 마피아들과 연결돼 있는 거죠. 검찰이 진짜 수사해야 될 것은 수면 연장 과정을 검찰이 들춰내면 오히려 여기가 블루오션이죠. 검찰이 정말 오바를 한 게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옳고 그름을 지내가 따져요. 그럼 공직자들은 소신을 갖고 어떤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어떤 정책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타운 만약에 뉴타운을 건설한다. 기존의 도시는 어쩌라고 하냐? 이건 뭐든지 우리나라 다 걸려요 다. 환경 영향 평가 새로운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 네. 영향 평가거든요. 네. 그때마다 아까 말했지만 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윤석열이가 정치질 한 거예요.